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이분이죠. 유명한 분이에요. 크라우스 슈밥. 이 분이 이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좀 열려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포럼이 열려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그게 언제냐면 이야기한 게 2016년도에 이야기한 겁니다. 몇년안 됐습니다. 4년이에요. 4년 전. 4년 전에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제 그걸 처음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커넥션,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로 변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몇년안 됐습니다. 이제 4년 또채안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것도 혁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자, 1차 산업혁명을 한번 가보세요. 1차 산업혁명 언제냐? 18세기에요. 18세기니까 1700년대. 1700년대. 이때 170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 말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 이때 영국을 중심으로 증기기관이 나와요. 증기기관이 나오고요.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옛날 지금 뭐 이때 주름 잡았던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대영제국, 대영제국. 영국의 증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됩니다. 산업이 발전돼. 자, 그리고 나서 스물스물스물 가다가 이제 미국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 미국의 2차 산업혁명, 영국과 미국 주도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전기 내연기관이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탄생이 됩니다. 그게 19세기, 20세기예요. 19세기 그러면, 19세기, 20세기 그러면, 20세기 초, 그러면 1800년대 후반, 중후반, 요때입니다. 그래서 1900 얼마, 요때. 요때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 배척하고, 일본의 쪽에서 들어오고, 뭐, 문물 막 들어오는데 약간 좀 배척하는 세력도 있었고, 막 그런 부분이에요. 맞죠? 1900년대 되면서 어려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난 그런 시기인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이때 주름 잡았던 다시 영국과 미국이 또 주름 잡게 되고 특히 미국으로 주름 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1910년 이후 한번 보세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되면서 재패하게 되고 슈퍼 강대국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IBM이라는 그 IT 회사가 미국의 1910년대에 탄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스물스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졌고, 진공관 시대부터 해서 1차, 2차, 진공관 시대가 1세대. 두 번째가 뭐야? 그걸 해가지고 아 너무 크다. 진공관으로 하니까 너무 커. 이렇게 관처럼 생긴 걸로 하니까 컴퓨터를 만드니까 너무 커. 그걸 줄이게 된게 이제 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칩, IC 칩이 생겨났고 그 칩으로 만드니까 뭐야? 컴퓨터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그더다 작아져서 PC의 데스크탑 정도가 만들어지고 더 작게 만들어서 CPU 하나가 요만하잖아요. 메모리 요만해요.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캐파시티는 엄청나게 커지는 디스크 드라이브 엄청나게
용량 커지게 됐죠. 예, 그러면서 PC 시대가 더 작아. 예, 노트북 시대. 예, 그 다음에 아이폰, 아, 저 스마트폰 시대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 그러면 1990, 80년대, 9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0년대, 20세기 후반이니까. 20세기까지가 2000년도. 그 전이니까. 1990년, 80년, 90년. 아까 그 뭐예요? PC 시대 나오고,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이런 거. 그게 인터넷, 이런 시대.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났죠? 여러분, 언제 태어났어요? 90년대 후반이요. 90년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3차 산업혁명 때그 시대에 태어났고, 이렇게 열심히 뭐 학교 다니고 초, 중,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딱 뭔가 이제 사회 나가려고 딱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뭐가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3차 산업혁명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제 깨우치고 내가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갈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에. 이때 4차 산업혁명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딱한 줄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를 빅데이터가 또 주도가 돼.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된 제품 생산과 서비스가 경제 생산성을 돕는 무슨 시대? 지능 정보 혁명 시대. 지능 정보 혁명 시대. 이거를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 1차 산업, 2차 산업 그때 주도했던 물건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도했던 것들, 증기기관이에요. 2차 산업, 전기, 내연기관이 나왔어요. 자동차요. 그다음 3차 산업, 근데 뭐가 나왔어요?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걸 잡았던 나라들은 지금 뭐예요? 3차 산업혁명 때, 그나마 우리나라가요, 컴퓨터 보급했고, 인터넷망, 예. 1G, 2G, 3G, 지금 LTE, 4G, 5G, 지금 6G로 가고 있고, 예, 네트워크를 열심히 했어요. 인프라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K방역,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가능해지고, 다른 나라에 힘들어져요. 예, 우리나라 3차 산업혁명 때, 그나마 컴퓨터와 인터넷을 잡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선배들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 1차 산업, 2차 산업 때못 잡았잖아요. 이때 못 잡았죠. 이때 혁명 때. 그러니까 힘들어졌다. 힘들어졌다. 3차 산업혁명 때 그나마 잡았고요. 지금 뭐라고?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키워드 한번 볼까요? IoT, 로봇, AI, 3D 프린팅, AR, VR.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요. 예, 지금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거는 파도가 이렇게 있을 때 웨이브가요. 그냥 파도가 아닌 거야. 엄청 높은 파도고 굉장히 장기적인 파도예요. 이 파도를 역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발, please. 역행하지 말라. 나는 전공이 이건데, 나랑 무슨 4차 산업혁명이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뭐 우리 수업을 들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없겠죠. 예. 관심 있으니까 들었겠죠. 4차 산업혁명이 뭘까? 트렌드가 뭘까? 이런 거 관심 있으니까 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예, 놓치지 마세요. 이 혁명자가 붙은 거는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수업 굉장히 잘 들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끝 마무리 시간에 제가 또 빅데이터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중심이 뭐예요?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를 있잖아요. 예, 이 수업에 또끝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은 너무 좋고요. 4학년들도 이제 졸업반이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보고 계속 뭔가 접목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나중에 뭔가 뭐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분들 만들 텐데, 그런 시스템 만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 좋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는 30대 중반 후반, 40대, 50대, 그다음에 50대 이후 분들의 그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고, 비대면이요. 그 다음에 언맨드 시대가 도래했어요. 언맨드, 맨 사람이 없어도 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20대니까. 예, 지금 하면 돼요. 예, 스터디 하면 됩니다. 30대, 40대, 50대에 이 웨이브가 엄청 큰 웨이브가 오는데 준비 안한 친구들은 잡에서 흔들거릴 수 있다. 우리는 뭐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시대냐면 지능, 정보, 혁명 시대. 지능, 정보, 결국은 정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자, 정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밑바닥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게 뭔가 융합을 시킨 게 인포메이션이죠. 그죠? 그게 정보고요. 그 정보를 더 인사이트를 올린 게 난리지라고 그러죠. 지식, 난리지라고 그러고요. 그 난리지에 전문가 경험이 들어가서 더 좋은 디시전 메이커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인 거죠. 지혜, wisdom, 지혜. 다시 자 데이터 밑에 데이터가 깔려야지. 그걸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뭐야? information, 정보. 자 information 가지고 더 올라간 게 뭐야? 난리지, 지식. 난리지. 그 난리지 위에 뭐야? wisdom. 지혜로운 거지.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지혜. 자, 어찌됐든 그런 형태의 혁명 시대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지능, 정보, 혁명 시대. 그 밑에 데이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